박계동 의원의 성추행 동영상과 관련해서 오늘 여기 윤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박계동 의원의 공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 있었다는 부분은 사실로 확인이 된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대다수가 경고 쪽에 의견을 내서 결국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고는 그야말로 경고입니다. 예, 징계를 받을 수 있는 행위가 있을 때는 경고의 전력을 보태서 감안해서 결정을 하게 될 거로. 이날 박대동 의원이 또 한 번 이재정 성폭행 수사부장한테 맥주 쪽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되게 전인격적인 평가도 반영을 하기는 합니다. 이 장애들에 비해서 강제 추행은 아니고 강제성이 없는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추행이기 때문에 출당이라든지 아니면 출당 요구라든지 이런 정도의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좀 심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경고가 아주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경고의 의미는 반드시 그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계동 의원과는 전화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계동 의원이 아마 술을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술이 약간 취해 있어서 구체적인 상황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그런 행동을 본인이 했을 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얘기는 물론 있었고요. 받고